개봉 출구 드림호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베이스에 있는 시간을 단축해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팔의 다용도를 이용하였고 맵의 가장 좁은 공간에 맞춰 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군데로 동력을 나누어 미션을 해결하였으며 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미션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미션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어박스 구조를 이용해 여러 가지 미션을 해결하고 모듈의 모형을 최소화하여 팔굽혀펴기 쉽게 하였습니다. 또 동력의 이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컬러 센서 2개, 미디움 모터 2개, 나시 모터 2개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하드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블록 사용으로 프로그램을 단순화 시켰고요. EV3 버튼으로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하게 만들었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3개의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하게 조치를 넣어서 테두리를 치는데 검은색 테두리가 붙었는데 그 부트 안에 저희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하게 만들고 3개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마이 블록화 시켜서 쉽게 저희 팀의 로봇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부를 이용해 파이프 추가 펌프와 흐름 미션을 해결했습니다. 수결하는 기구부를 로봇에 장착시킨 뒤 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기구부를 이용해 추가 펌프와 흐름 미션을 해결하고 필터를 밀어 해결합니다. 이 미션을 해결하고 베이스로 복귀합니다. 이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루트는 분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룰과 정화조에 장착시킨 기구를 장착시킨 뒤 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분수에 물을 넣고 정화조의 기도구를 정착시킵니다. 경기장 오른편으로 가 자세를 정렬한 뒤 매너 뚜껑을 지지는 동시에 변기 레버를 내립니다. 수도꼭지를 돌려 해결하고 자세를 정렬한 뒤 파이프 교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높은 파이프를 가지고 갑니다. 정화조에 장착시킨 기구를 가지고 베이스로 복귀합니다. 3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루트는 가장 많은 미션을 해결하는 루트입니다. 먼저 삼각대, 클링샷, 파이프 건설, 파이프 교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미션물과 물, 클러지, 꽃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미션물을 장착시킨 뒤 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예선 때는 하지 않았지만 본선 때는 곧 파이프 건설, 파이프 교체 미션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각대를 미션 해결 위치에 놓고 자세를 정렬한 뒤 파이프 교체 미션을 해결합니다. 경기장 오른편으로 가 자세를 정렬한 뒤 슬링샷을 미션 해결 위치에 놓습니다. 기구부를 이용해 꽃 미션을 해결하고 경기장 뒷편으로 가 자세를 정렬한 뒤 물과 쓰러진 미션을 해결합니다. 경기장 왼편으로 가 자세를 정렬하는 동시에 파이프 건설 미션을 해결하고 매너 뚜껑을 지입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로봇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30초 나왔습니다. 30초. 관심을 통해 소통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토론과 토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둘, 셋. 둘, 셋. 평생! 이와 대표는 작은 공간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진정한 분위기는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비스 바이러스 팀과 이메일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둘, 셋. 이메일! 하이라이트! 회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키며 훌륭한 팔로워가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내와 노력의 결과를 즐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최고보다 최선이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FLL은 우리에게 축제와 같습니다. 많은 경험과 재미를 통해 즐기며 나아가는 최고의 문화입니다. 둘, 셋.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